안녕하세요, 멜론 리스너 여러분들. 가수 유아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제가 이렇게 1년 2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. 1년 2개월 동안 저는 좀 마음과 몸이 온전해지고 굳건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분들께 어떤 음악을 들려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저의 진실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곡을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비행이라는 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비행을 제가 들으면서 드라이브를 자주 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같이 듣는 플레이리스트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. 그럼 같이 들으러 가시죠. 저의 첫 번째 추천곡은요, 바로 유하의 비행이라는 곡입니다. 이 곡은 좀 저에게는 되게 가슴 아픈 곡인 것 같아요. 정말 저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생을 되게 함축해서 담은 노래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 그냥 저 자체의 곡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고, 또 이제 가을이 찾아오잖아요. 가을 때 이렇게 드라이브 하시면서 들으시면 또 색다른 바이브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티팝 계열의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시티팝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온 만큼 여러분들께 꼭꼭 정말 강추 드리고 싶은 곡입니다. 한 소절을 불러보자면요. 똑같은 옷 같은 머리란 채로 다르게 바랬던 하루는 또 지나가네요. 방 안구석에 놓여진 조그만 사진 속 아린 내 모습이 여전히 너무도 그리워. 2절까지 꼭꼭 쭉 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곡은 제가 요즘 되게 빠져있는 곡인데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이제 너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빌리 아일리시 선생님의 What Was I Made For 이라는 곡을 들었어요. 이제 들으면서 뮤직비디오도 봤는데 또 바비 OST잖아요. 뭔가 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었고 꼭 영상이랑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해질 녘쯤에 음악 같이 들어주시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두 번째 곡은 What Was I Made For 추천드렸고요. 세 번째 곡은 그건 약간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곡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해외를 다녀왔어요. 해외를 다녀올 때 잠이 좀잘안 와서 이 노래를 진짜 한 하루 종일 틀으면서 잤던 것 같아요. 224의 FFY라는 곡인데요. 이 노래는 사실 저랑 아시는 분이 프로듀서를 얘 계시고 이 노래가 좀딱첫 소절 듣자마자 이거는 진짜 너무 내 취향이다, 너무 좋다, 언제나 들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곡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이렇게 리프레시해주는 곡이기 때문에 네, 여러분들께도 꼭그 감정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추천해드렸습니다. 네 번째 추천곡은요, 스탠딩 에그의 Little Star이라는 곡인데요. 딱첫 소절이 딱 어쿠스틱하게 나오면서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. 딱 이렇게 시작해요. 할 때, 너무 너무 포근하고 너무 따뜻해지고 되게 위로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저는 되게 장르를 가리지 않고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정말 다른 음악이 생각 안날 정도로 저를 뭔가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좀 날씨도 선선해지고 약간씩 추워지고 있으니까 이 음악으로 여러분들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 한 곡은 코난 그레이의 텔레팟. 이 곡은 이제 제가 추천드린 곡들 중에서는 가장 좀 업템포의 비트인데 정말 그 어떤 신스팝의 MG 느낌이 되게 잘 믹스된 것 같아요. 저는 워낙 코난 그레이 선배님의 팬이기도 했고 또 제가 매니악을 커버한 만큼 제가 팬이어서 노래를 항상 잘 이렇게
필청하고 있었는데 텔레팟이라는 곡은 꼭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. 저희 싱글 비행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. 제가 추천드린 음악들도 여러분 취향이 맞으시다면 꼭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. 지금 멜론에서 다 음악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음악이 필요한 지금 이 순간 멜론으로 오시죠. 지금까지 유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